아시아나항공의 안전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 3일에는 비행기 안에서 부기장들이 주먹다짐을 벌인 뒤 해당 부기장이 운항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창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의 인명피해가 커져 현재까지 확인된 공식 사망자 수만 36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바마케어가 내년 초에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오바마케어 가입이 허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교육 사이트 팩트온파일이 울릉도를 일본 땅으로 왜곡한 지도를 제대로 고쳤습니다. 한반도 동쪽 바다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했던 것도 동해와 일본해로 병기 표기했습니다. 녹색당 전 대선 후보 딜스타인의 공식 요청으로 지난 1일 위스콘신주에선 이미 재검표가 실시된 가운데 펜실베니아주에선 재검표 신청이 공탁금 문제에 부딪히면서 딜스타인 측이 이를 연방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뉴욕 시정부가 시민들의 맨해튼의 차량 운전을 줄이기 위해 고의로 맨해튼의 교통정체를 유발시켜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A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KBTV 뉴스9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안전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 3일에는 비행기 안에서 부기장들이 주먹다짐을 벌인 뒤 해당 부기장이 운항을 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오늘 저희 KBTV가 뉴욕 지점장에게 관련 입장을 들으려고 하니 자신도 결과만을 보고받았을 뿐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접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자칫 크나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일에 뉴욕 지점 측은 성의 없는 답을 전한 것입니다. 윤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시각으로 지난 3일 오전 9시 40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뉴욕으로 향하는 아시아나항공 OG-222편에서 부기장 2명이 사적인 일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들은 기내 승무원들의 휴식 공간인 벙커에서 언성을 높이며 다투기 시작했고 말다툼은 급기야 주먹다짐으로 번졌습니다. 기장들이 이들의 싸움을 말렸고 공항 경찰대까지 출동했습니다. 이륙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자 항공기 출발은 40분이나 지연됐고 승객들은 이로 인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폭행 사건으로 부기장 한 명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또 다른 부기장은 그대로 해당 항공기 운항에 투입돼 조종간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승객 275명이 탑승해 있는 비행기를 운항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항공 측은 운항 안전 담당자를 보내 두 부기장을 면담했다며 규정에 따라 심리 상태가 안정된 한 명은 비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는 항공사를 상대로 안전 관련 권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내에서 부기장끼리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당사자 모두가 비행을 취소하도록 항공사 내부 규정을 정비하라고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측은 사건 이후 두 부기장을 비행에서 제외했으며 곧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일에 대해 아시아나 뉴욕 지점에 문의한 결과 뉴욕 지점은 이런 일에 대해 결과만 보고받았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사를 통해 접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뉴욕 지점은 이 사건에 대해 알 수 있는 부서가 아니라며 뉴욕에 사는 한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 궁금하다면 한국에 위치한 본사 홍보팀에 문의해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한편 러시아 시각으로 오늘 오전 6시 55분 인천을 출발해 런던으로 향하던 B777 여객기 OG-52편이 엔진 고장으로 러시아 우랄 산맥 인근의 한티만시스크 공항에 비상 착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측은 러시아 상공을 지나던 중 엔진 화재 경고장치에 비상 메시지가 떠 한티만시스크 공항으로 긴급 회항했다고 밝혔는데 다행히 실제 화재가 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한국 시간 20일 오전 0시부터 12일간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습니다.
한국 시간 7일로 예정된 노사 간의 최종 교섭이 결렬되면 조종사 파업이 11년 만에 현실화됩니다. 5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20일 오전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1차 파업을 벌이기로 하고 파업 참가자 명단을 이날 사측에 통보했습니다. 노조는 37%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나 사측은 1.9%의 인상안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려왔습니다. 한편 항공업은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지정돼 노동쟁의 시에도 국제선 80%, 제주노선 70%, 한국 국내선 50% 이상을 정상적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전체 파업 참여 인력이 20%에 그쳐 큰 운항의 차질은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승객들의 불편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지난 금요일 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창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의 인명피해가 커져 현재까지 확인된 공식 사망자 수가 3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11명만이 신원이 파악됐는데 한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화재가 발생한 창고 건물이 전부터 유령선으로 불릴 만큼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예은 기자입니다. 사건 이후 나흘째 화재 현장 수색 작업이 계속되면서 사망자 수가 36명으로 늘었습니다. Since our last update, we have located and recovered 36 victims. Of the 36, 11 have been positively identified and their family members have been appropriately notified. 지난 금요일 밤 11시 30분쯤 100여 명이 참가해 댄스 파티가 열리던 중 발생한 화재 사고에 여전히 실종자가 존재하면서 앞으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화재가 발생한 현장은 원래 아티스트들의 창고로 쓰이던 곳으로 전부터 안전 문제가 거론돼 사고가 예견된 곳이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It was like a death trap. It was like a, it's a death trap. It is a house of horrors. It is a house of horrors now. It was then. 저렴한 렌트비로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으로 쓰이던 사고 현장은 이전부터 화재 안전 설비 미비와 미로처럼 얽힌 공간으로 지적받은 곳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화재 현장에서 한국인 여성 희생자 조 씨도 발견됐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호소가 이어짐에 따라 경찰은 추가 사망자들의 신원을 조속히 파악해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오바마 케어가 내년 초에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오바마 케어 가입이 허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3일 공화당이 내년에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면서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10년 3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오바마 케어는 2천만 명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지만 제45대 미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보험료가 높아지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폐지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초중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 도서관 사서들에게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교육 포털 사이트 FactOnFile이 울릉도를 일본 땅으로 왜곡한 지도를 제대로 고쳤습니다. 한반도 동쪽 바다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했던 것도 동해, 일본해로 병기 표기했습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인 방크는 5일 현재 이 사이트를 방문해 한국 지도를 검색하게 되면 울릉도는 한국 영토와 같은 색으로 통일했고 바다 이름도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인포페이스 퍼블리싱 관계자는 지난달 2일 방크와 오류를 제보했었던 현지 방크 회원 윤채영 학생의 항의와 시정 요청 서한을 받고 즉시 시정하겠다는 답장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트는 일본 지도에는 동해를 여전히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습니다. 박기태 방크 단장은 일본 지도 부분도 동해 일본해를 병기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시정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색당의 전 대선 후보 질 스타인의 공식 요청으로 지난 1일 위스콘신주에선 이미 재검표가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주에선 재검표 신청이 공탁금 문제에 부딪히면서 질 스타인 측이 이를 연방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늘 질 스타인 전 대선 후보는 위스콘신주 이외에도 펜실베니아주, 미시간주 등 트럼프를 당선으로 이끈 새 경합주 재검표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재검표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스콘신주에선 대선 재검표가 한창인 지금, 질스타인 측이 펜실베니아주에선 재검표 신청 대신 연방법원의 재검표를 위한 제소에 나섰습니다. This morning, we filed a federal lawsuit here in district court in Philadelphia, alleging that the Pennsylvania system of elections, both generally and in this particular case, have violated the rights of voters to make sure their votes counted. 펜실베니아주 법원이 재검표를 위해 100만 달러의 공탁금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재검표 신청이 어려워진 질스타인 측이 긴급 구제 신청을 하며 제소를 진행한 것입니다. So we are now moving to federal court to ask the court to please support and stand up for our constitutional right to vote as expressed in the decision last night by the Michigan judge. 이날 질스타인 녹색당 전 대선 후보는 미시간주 재검표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했습니다. At the center of the recount in Michigan is this question of some 75,000 blank votes. 질스타인 측은 득표율의 정확성을 언급하며 투표 시스템 해킹 가능성 등을 들어 트럼프가 승리한 세 곳의 경합주에서 재검표를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세계 주의 재검표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스콘신주는 지난 1일 재검표를 시작해 현재 진행 중이며 미시간주는 내일까지 법원의 추가 요청이 없으면 재검표가 실시될 전망입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뉴욕시 정부가 시민들의 맨해튼 내 차량 운전을 줄이기 위해 고의로 맨해튼의 교통 정체를 유발시켜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뉴욕포스트가 전직 뉴욕시경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과 빌 드블라지오 시장 정부가 무려 10년 동안 시민들의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맨해튼의 교통정체를 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도로 디자인과 운행 규칙 등을 바꿔 결국 자동차들의 운행 가능 도로를 줄여왔다는 것인데요. 신문은 그 결과 맨해튼 내 자동차와 트럭 운행이 2010년 대비 4만 5천 대가 줄어들었지만 보행자 사고는 올해 더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경이 맨해튼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서 반무슬림 소행으로 보이는 폭행 사건의 남성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7시 7번 트레인에서 한 남성이 당시 당직 중이었던 MTA 직원인 피해 여성을 향해 테러리스트라고 외치며 뉴욕시에서 일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당시 머리에 히잡을 쓰고 MTA 유니폼을 입고 있던 피해 여성이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서 내리자 이 남성이 따라 내려 계단에서 여성을 밀쳤습니다. 남성은 그대로 도주했고 피해 여성은 발목과 무릎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뉴욕시경은 용의자를 5피트 10인치의 신장을 가진 남성으로 사건 당시 검은 재킷을 착용했다고 언급하며 용의자 정보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주가 내년부터 만성 통증을 가진 이들도 마리화나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욕주는 관련 규정을 내년도 초쯤에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워드 주커 주보건국장은 만성통증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이 이득이 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그동안 암과 에이즈 등 10가지 중증질환인 경우에만 마리화나 처방을 허용해왔습니다. 뉴욕한인 경제인협회가 지난 금요일 저녁 경제인의 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역대 회장단과 신입 회원들의 입장으로 시작한 이날 행사에서는 허순범 회장의 인사말과 더불어 김기환 총영사와 김민선 뉴욕한인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네, 오늘 즐겁게 보내시고 또 다가오는 우리 정유년 닭띠해에 여러분들 모든 일들이 다 소원대로 이루어지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한편 뉴욕경제인협회가 선정한 2016년 기업인상은 뷰티플러스의 이창무 회장에게 돌아갔고 전병관 맨해튼 한국학교 이사장 등에도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인 도널드 트럼프가 미 경제를 연간 3.5% 이상 성장시키겠다고 장담한 데 대해 경제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세금 감면과 일자리 창출로 경제 성장률을 높이려 하더라도 미 인구의 노령화와 생산성 정체가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미국의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미 정부도 인구 구조의 변화와 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미 경제가 지속해서 높은 성장을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비관적입니다.
초당파적인 기구인 의회 예산국은 국내 총생산 기준 성장률을 2%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세금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를 만들고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정책을 앞세워 3.5%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목표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세금 감면과 인프라스트럭처 지출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성장률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능할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가족들이 본래의 거주지를 떠나 백악관에서 사는 것이 전통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트럼프 당선인의 아내 멜라니아는 막내 아들 베런의 학업을 이유로 맨해튼에 소재한 트럼프 타워에서 계속 거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 시민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아내 멜라니아의 뉴욕 퇴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일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에 95,874명이 뉴욕 시민들은 트럼프 아내가 뉴욕에 살면서 필요로 하고 있는 하루 100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청원에 서명을 보낸 겁니다. 멜라니아와 베런이 뉴욕에 거주하게 되면 이들을 경호하는 데 무려 하루에 100만 달러가 추가로 들게 되며 이 비용은 모두 뉴욕시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오늘 주택도시개발부의 장관 지명자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지역사회와 그 안에 사는 가정들을 강하게 만드는 데 열정적인 인물이라며 올해 공화당 경선주자였던 벤 카슨을 차기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으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카슨과 함께 도시재개발 어젠다와 낙후된 도심지역을 비롯한 경제개발에 대한 메시지를 상세히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카슨은 트럼프 당선인의 내각에 이름을 올린 첫 번째 흑인 인사가 됐습니다. 신경외과 출신인 카슨은 내년 1월부터 출범하는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을 포함해 고심 중인 제안을 받았다며 트럼프 내각에 합류할 가능성을 지난달에 시사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MTA는 2017년도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올릴 전망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시민운동 단체들이 뉴욕시도 시애틀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극소수 도시들처럼 저소득층 주민들에게는 할인 요금을 제공해달라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교통 승객들의 시민단체인 승객연합과 빈곤 퇴치단체인 지역봉사협회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에게 할인 요금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시 예산의 예비비 2억 달러를 오는 1월 달부터 교통요금 할인에 써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시 당국이 할인 요금제를 실시할 경우 사회복지수당으로 연명하는 수많은 저소득층의 식비나 휴대전화 통신비 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런 제안에 대해 검토해보겠지만 이미 시 예산 중 시 교통국에 지원되는 금액이 10억 달러에 가깝고 도시교통개혁에 투입된 자금만도 25억 달러에 달한다며 난색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르면 6일 대국민 담화를 하고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4월 퇴진, 6월 대선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담화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파문이 불거진 이후에 네 번째가 됩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진퇴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을 뿐 분명한 퇴진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민심이 돌아서지 않는 데다 새누리당 비주류가 오는 9일 탄핵안 의결에 동참하기로 하는 등 탄핵 추진이 임박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광욱 대통령 비서실장은 5일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출석해 국민들의 뜻에 따라 대통령이 답을 주셔야 할 시기라며 곧 결단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비주류는 전날 6차 촛불 집회를 계기로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으며 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박 대통령에게 4월 퇴진, 6월 대선 당론에 대한 조속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 대통령의 4차 담화 시기는 6일, 늦어도 7일까지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인 이 시간에는 뉴저지 네일협회의 김성진 부회장님, 나수용 회장님 모셨습니다. 이 두 분 이야기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일협회가 참 어려운 한 해를 보내셨죠. 이제 그 어려웠던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뉴저지주는 좀 상황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뉴저지 네일협회의 지금 어려움은 첫 번째로 라이선스 리뉴얼 문제에서 사실 좀 상당히 좀 힘든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부분이 좀 대표적으로 좀 제일 힘든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협회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센스 리뉴얼 문제는 어떤 건지 좀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현재 지금 그 텍스 아이디 가지고 라이센스를 취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다시 말을 하면은 좀 그 치르신 분이 좀, 좀 부족하신 분들, 그분들이 텍스 그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좀 취득할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지금 텍스 아이디를 좀 취득해서 그걸 가지고 라이센스를 이제 취득을 했는데 네. 이제 와서는 이제 그분들의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스테이트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거를 취하지 못하면은 그 스테이트에서 그 라이선스를 캔슬 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내용을 발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좀 조금 더 그 상황을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럼 텍스 아이디 넘버로 이 라이센스를 취득하신 분들이 많으신 편인가 봐요. 추측으로는 라이센스 취득한 사람들 중에서 전체에서 약 한 뭐 40-50%까지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럼 이 라이센스 리뉴얼 문제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다른 문제는 우리 저기서 김상진 부장님께서 좀 한마디 좀 다른 문제라는 건 뉴욕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그 뉴욕 그 타임즈에서 그 이슈화 시켰던 그 뭐 노동 착취라든지 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사실은 노동부가 예전과는 달리 더 깊숙이 저희들을 이제 그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럴까요? 뭐 네. 그런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는 어떤 재반 서류든 그 레졸루션에 맞춰야 되는 어떤 그 스펙들을 저희들이 준비하는 게 아직 많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부분이고 이제 미용국 관련돼서는 미용국에서 원하는 또 그 어떤 규정들이 있는데 그거 역시도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에 엄밀히 얘기하면 좀 편히 어떤 사업을 영위해 왔어요.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더 지켜야 하는 쪽으로 일을 하는 게 사실은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으로 자리를 뺏고 있죠.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는 환풍 시설을 우리가 앞으로는 새로 오픈하는 가게들은 대부분 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어려움들 그런 그 문제점들이 지금 대두돼 있고 그런 문제점들은 지금 스테이트하고 우리가 긴밀하게 지금 연락을 하고 또 우리가 그 스케줄을 잡아서 미팅도 한 번씩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시간은 필요합니다만 좀 우리가 그 업주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조금 그 어려움을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좀 한 가지 한 가지 해결해 나가려고 지금 좀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주정부에서 하라는 시행령을 내일협회에서 좀 고쳐서 시행령을 바꾸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뭐 주정부와 미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우리가 미팅을 했을 때는 그 라이선스 리뉴어 때문에 우리가 좀 미팅을 가졌었고요. 네. 해서 그 저희들이 알고 싶어 했던 것은 스테이트에서 이 네일업계 이 업계에서 현재 지금 얼마나 힘들게 장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스테이트에서 알고 이런 시행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스테이트 계획만 이렇다라고 해서 그게 밀어붙이는지 그런 걸 우리가 알고자 했던 게 첫 번째 목표였었고요. 근데 우리가 막상 대화를 해보니까 네일업계가 얼마나 힘들게 장사를 하고 있고 얼마나 그 라이선스 테크니션들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지 전혀 스테이트에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파악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큰 수확이 있고 또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스테이트하고 또 계속 추진해서 미팅을 계속 가지려고 계속 좀 또 이렇게 그 다른 계획안을 가지고 또 그 문제도 우리가 지난번에 그 스테이트하고 대화 나누던 그 문제도 계속 컨테이너에서 가면서 또 새로운 이슈들 예를 들면 라이선스 리뉴얼 문제도 그렇고 또 뭐 그 환풍기 문제도 환풍기 문제도 그렇고 이제 종합적으로 모든 묶어서 스테이트하고 이제 그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스테이트에 도움을 주고 또 스테이트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업주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거 파악하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게 우선 좀 첫 번째 순서라고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2017년도에는
그 부분을 협회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다뤄서 좀 우리 그 업주들한테 좀 그 줄 수 있는 도움이 무엇인지를 좀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스테이트한테 전달하고 또 스테이트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가적으로 내년에는 노동부나 미용국이 주체가 돼서 어떤 프리젠테이션 거기에 그 법규에 대한 세미나를 연다든지 그런 어떤 지금 벌써 1월 달쯤에 노동부하고는 이제 날짜만 정할 일만 네. 남았어요. 그러면 한번 와서 그런 어떤 그런 이 세미나를 통해서 그들하고도 릴레이션 관계도 유지하고 우리도 우리 내일 업주분들에게 세미나를 해주신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노동부에서 예. 나와서 해야 되고 뭐 미용국에서 나와서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참 숨가쁜 한 해였고 내년에도 또 이 문제 때문에 열심히 또 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내년도 다른 계획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일단은 계획은 아까 소개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선 뭐보다도 라이선스 리뉴얼을 우선순위로 좀 삼아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우리가 그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많은 그 기술도 좀 전수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이제 그 사업하는 그 대표자들을 그분들을 좀 모시고 우리가 미리 좀 미팅도 하고 해서 우리가 그 한 번씩 그 뭐랄까 그 세미나라고 해도 좋겠지만은 뭐 우리가 물건을 좀 싸게 좀 공동 구매를 좀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로 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좀 계속 찾고 있고 좀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라도 좀 우리가 좀 도움을 주고 해서 협회로 특히 누저지 협회가 그 업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부가적으로 이제 또 저희가 크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작년에 그런 뉴욕주의 어떤 그런 이슈들이 어떤 이건 뭐 사견입니다만은 어떤 한편으로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 뭐 정치적 배경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건지 실제로 우리가 열악해서 그런 거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힘이 없다 보니까 어떤 그런 식으로 좀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어떤 마음도 좀 생겨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고 내일 협회의 어떤 그 조그만 단체로서의 생각은 아 우리들도 어떤 나름의 힘을 키워야겠다라는 그 생각들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히나 협회 기금을 만드는데 많은 주력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네. 제가 또 돈이 있어야 무슨 일이 진행이 되니까. 네. 제가 듣기로는 또 송년의 밤을 진행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이 송년의 밤에서도 그럼 그런 기금 모음 행사 이런 걸 좀 진행을 하시게 되나요? 아니요. 이번 송년의 밤 자체에서는 그 기금 모음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못 하고요. 네. 우선 사실 우리 네일협회 뉴저지 네일협회 자체가 하여튼 역사는 오래됐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역할이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잡아보자는 차원으로 이제 서로 모으는 서로 우리라는 공동체를 한번 확인하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2차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이제 우리라는 집단이 있다는 거, 우리라는 단체가 있다는 것도 이제 남한테 어필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그다음에는 이 모임을 통해서 이제 지금 모여 가는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분들이 외부에 있지 않고 협회 내부로 들어오셔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자라는 뜻으로 송년 모임을 예, 네. 개최하는 겁니다. 좀 발돋움하실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네, 그 송년의 밤이 언제 어디서 개최되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모르셨던 분들도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벌써 시간이 돼서 이번 토요일입니다. 이번 토요일 7시 저 파인 프라자 7층 네, 한 네. 4층이군요. 참 4층에서 예, 개최를 예, 하시는 거죠. 개최됩니다. 네. 바랍기는 많은 우리 회원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내일인들도 좀 참여해 주셔서 이번 모임이 좀 성대하게 돼서 우리 스스로가 많이 이렇게 자부심 갖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어차피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번에 이 내일이네 방을 갖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 중 하나는 무엇보다도 우선 좀 업주들이 물론 다들 지금 가게 운영하시는데 사실상 시간이 부족하고 힘드시다는 거 저도 내일 업주로서 그분들의 마음은 제가 100분 이해하고 또 이해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힘드시더라도 시간을 좀 내주셔서 같이 좀 참석 좀 해주시고 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그 목적이 사실 큽니다. 네. 일단은 그분 업주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일단 협회가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좀 잘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발돋움 하는 데 우선 목적이 있지만은 또 좀 우리가 좀 욕심을 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심으로 인해서 2017년도에는 조금 더 활기찬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또 업주들 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좀 100% 다 달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성년회 밤 모임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목적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월 5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지난 토요일 맨해튼 그리니치 빌리지에선 한 남성이 지하철 선로에 떨어져 전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후 3시쯤 웨스트 사가역 부근에서 운행 중이었던 F트레인에 한 남성이 치여 숨졌습니다. 현재까지 숨진 남성에 대한 정확한 신원 파악은 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편 사건 직후 사고 수습을 위해 수시간 지하철 F라인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어제 브루클린에선 당직 중인 한 교도관이 차 안에서 총격을 입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9시 15분쯤 플랠랜드의 에비뉴 L과 이스트 73가의 가족집을 방문한 교도관인 25살 아라스타시아 브라이언이 차에 앉아 있던 중에 기습적인 총격을 당했습니다. 신입 교도관인 브라이언은 머리와 몸에 총상을 입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무차별 공격인지 혹은 다른 동기가 있었는지 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이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한 가정집 현관에서 여성의 얼굴을 가격하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남성을 공개 수배하고 나섰습니다. 피해자인 54살 여성은 최근 이사한 이스트 64가의 건물 입구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기습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 여성이 가방에서 집 열쇠를 찾던 중에 남성이 다가와 여성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가방을 빼앗은 뒤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용의자는 도주 전 여성을 바닥에 세게 밀쳐 여성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이 비명을 지르자 이웃 주민들이 나와 그녀를 부축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인 흑인 남성은 40에서 45살의 오피트 4인째 신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뉴스와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미군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 대응 등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선택할 대응책을 담은 새로운 비밀 군사 전략 보고서 최종본 작성 작업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CNN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제출이 될 이 보고서는 조지프 던포드 합참 의장의 주도로 지난 몇 개월 동안 마련됐다며 이에는 북한과 이란, 중국, 러시아, 이슬람 국가 IS를 포함한 극단주의 무장 세력 등 다섯 대 위협에 집중한 상세 설명을 부록으로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26일에서 27일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공습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냈던 하와이의 진주만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전쟁 희생자들을 위령합니다. 아베 총리는 5일 오후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문은 희생자 위령을 위한 것이라며 두 번 다시는 전쟁의 참화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 총리가 희생자 위령을 위해 진주만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럽연합이 미 소셜미디어 기업들에게 혐오 발언이나 극단주의 선동 게시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5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 소셜미디어 업체들에게 불법적인 증오 발언이나 테러리즘을 선동하는 게시물을 더욱더 신속하게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불과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지만 워싱턴 DC에서는 예년 같은 활기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4년마다 찾아오는 취임식 시즌이지만 올해 취임식에는 참석 인원도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A급 유명 인사들도 덜 올 전망입니다. 워싱턴 경비당국은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80만에서 90만 명이 참석해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1기 취임식 참석 인원 180만 명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가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추진해왔던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예상보다 큰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렌치 총리는 국민투표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2014년 2월 역사상 최연소 총리로 취임한 지 2년 9개월 만입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는 내년 상반기 조기 총선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대통령 선거 이후 글로벌 증시에서 미 증시의 비중이 10년 만에 40% 위로 올라섰습니다. 팩트셋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미 증시의 시가총액은 25조 2천억 달러로 글로벌 증시에서 40.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2006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포드 자동차는 공장을 외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보복과 대가 발언에도 불구하고 소형차는 공장을 멕시코로 이전해 생산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애플의 통합 상품 담당 이사인 스티브 캐너는 지난달 22일 미 도로교통안전국에 제출한 서류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을 위해 노력 중임을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타이탄 프로젝트라는 이름하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 중인 것으로 여러 차례 보도됐으나 애플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오전에 흐렸던 하늘이 점차게 현재는 밤하늘 표정 아주 좋습니다. 현재 기온은 40도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다시 비 소식 있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는 대체로 맑은데요. 뉴욕은 퇴근길 무렵 비가 시작돼 자정 이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단 내리는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4분의 1인치 6mm 안팎이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47도로 오늘보다 선선하겠고 밤 기온은 44도로 예측됩니다. 다만 밤사이 비가 내리면서 체감온도는 더 내려가겠습니다. 7일인 모레는 오전 중 잠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오 이전에 비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오후에 구름이 많아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뉴욕 낮 기온은 5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오전 중에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하늘 무척 쾌청하겠습니다. 단 낮에 35도에 머물면서 기온이 낮에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 밤에는 27도까지 떨어지면서 섭씨 영하 3도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은 저녁 시간부터 비가 내려 외출하실 땐 우산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12월 5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SBA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